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주택 공급 공약 250만 호에 20만 호가 추가돼 2027년까지 270만 호가 공급됩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50만 호, 경기 인천을 포함해 수도권에만 158만 호가 공급됩니다. 사업 유형별로는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52만 호, 3기 신도시 등 신규 택지로 88만 호가 지어집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서울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10만 호, 인천, 경기 지역에는 4만 호가 공급됩니다. 정부는 신규 택지 88만 호 가운데 15만 호가량을 내년까지 발굴해 발표하고 이후에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봐가며 추가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집값이 지금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데 270만 호가 혹시 너무 많은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270만 호는 인허가 기준이기 때문에 공급과는 시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정비 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택의 멸실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향후 5년간 270만 호의 인허가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민간 전문가들과도 적정한 수준이라고 저희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합니다. 재건축 부담금 감면 방안이 다음 달 발표되고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안도 연내 발표됩니다. 또 임대주택 기부 체납 시 제공되는 용적률 인센티브는 주거지뿐 아니라 준공업지역에도 적용됩니다. 신탁과 리츠 등을 활용한 민간 도심 복합사업 유형도 신설됩니다. 공공만 추진할 수 있었던 도심 역세권 사업에 민간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는 취지입니다.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사업은 통합 추진됩니다. 시세 70% 이하로 공급되며 40년 이상 장기 대출 등으로 초기 주택 마련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은 청년은 19세에서 39세까지이고요. 신혼부부, 그리고 생애 최초 구입자, 무주택 서민은 40, 50, 60 다 나이 불문하고 포함이 됩니다. 이분들에게는 시세의 70% 이하 수준의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5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이번 집중호우로 드러난 반지하 등 재취약주택 거주자에 대해 공공임대 공급과 개보수 등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이번 달 층간소음 대책 등을 시작으로 다음 달에는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연이어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